오늘 본문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도대체 육신이 된 말씀이 무엇일까? 그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도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뱉으신 말씀, 언약이거든요. 그게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과거에 말씀만 하시고 끝낸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말씀으로 구원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구원할지어다 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너희도 말만 하지 말고 성육신의 영성,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가서 구원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종교적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러낸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세상에 보내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목적이 보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에 늘 마음을 쓸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말씀으로 구원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시려 이 땅까지 오시는 모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천한 곳 십자가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분의 방향은 늘 낮은 곳을 향해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을 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소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시겠어요? 저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더 빨리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 로마 황제에 갔을 것 같습니다. 가서 협박했을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막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 다음날 막 황제를 막 치고 그 짐승과 같이 만들고요. 그 가정이 막 우환이 일어나 그러면 로마 황제가 나 두 손 들어서 하나님 믿을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 하나님 믿어라. 그럼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고 예수님이 안 한 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오히려 그 권능과 힘을 포기하고 한낱 인간으로 오셔서 정치판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동네 곳곳으로 가셔서 소외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답답해 미쳤을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더 빨리 더 많이 구원해내야죠.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위대한 사명으로 주셨는데요. 빨리 하셔야죠. 로마 황제에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기적을 일으킵시다. 수많은 사람이 부추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황제 만나서 그 로마 황제를 거꾸러뜨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로마 황제보다 더 센 왕이 등장했구나.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알이든 그게 로마 황제든 상관없거든요. 더 센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로마 시대의 그 로마 황제의 방식, 힘의 논리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와는 전혀 반대의 방식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황제를 대체하는 인물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을 갈아탈 뿐인 거예요. 더 센 신에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얻어낼 더 강한 신이 나타났구나. 한 교육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가는데 어떤 애가 나무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애를 콱 찍어가고 여기가 상처가 났더라고요. 눈 바로 옆에를 콩 찍은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니까 야 너도 한 대 줘박아 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자가 참 순한 분인데도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때린 가해자의 부모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좀 화가 나니까 더 나랬대요.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뭐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육자가 아파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때도 좀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게 맞나요? 너무 실제적인 고민이죠.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 로마 황제의 방식이 아닌 낮은 방향을 향하는 그런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는 엄청 편해요. 사랑하자. 낮은 것으로 희생하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주대하는 사건 속에서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제일 편하게 살려면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나 아니에요? 그럼 편해요. 짓밟아주고요 더 강하게 악해지고요 저 사람 막 당황하는 거 보면 속이 후련하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누가 안 건드릴 겁니다. 그럼 살기 편해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절하고 저항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세상으로 나간들 우리를 환영하는 세상일까요? 아니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인데인 스타터 그 4강에서 이 성육신을 우리도 실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좀 맞춰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 입장도 공감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준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여러분 다 구원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기쁜 소식이세요? 그건 우리에게 죽을 소식이에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당사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을 치르고 누가 기뻐요? 듣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 죄를 대신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나는 희생하게 하지만 듣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유익하고 내가 기뻐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임마누엘 당신과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어려웠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상대방이 힘을 얻는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통하여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를 드러낼까? 그게 바로 상대방에게 맞추는 성육신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이 돼주는 겁니다. 특별히 동네 이웃. 제가 왜 여기 동네 이웃이라고 썼는가? 우리네 삶을 보면 우리는 세계 선교, 세계 평화 이런 데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 가서 지금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데는 가정, 그 다음에 친가, 그 다음에 지인들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는 삶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더 가까운 쪽은 관심을 안 갖고 세계 선교하고 세계로 가버려요.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예루살렘 선교. 집에 가면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이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어디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거를 우리 동네에 오셨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가까운 곳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이크 샌델의 공정이라는 착각 그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 책에서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글자 처럼 들어왔던 한 문장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지금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마주칠 일이 없다.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야지 빨리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거기 지나다니는 거 귀찮다고 바리케이트 쳐버리고 돌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 단지 안의 시설은 단지 사람들만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 좋아요. 보안도 있고 여러분이 누릴 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동네 그 아파트에 가신다면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현대 도시와 사회 속에서는 정말 복음이 작동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별과 혐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동네로 오셨대요. 동네라는 건 1차적으로는 가정, 우리의 단지, 우리 단지 옆, 우리 마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함이죠.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쭉 적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때요? 점점점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취하지 않고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죽고
이 성육신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변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하는가? 내게 유익하다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유익한 것으로 붙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좀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뭐를 추구하는 교회일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다. 이게 여러분 방향이에요. 종교는 끝간데 없이 위를 추구합니다. 높아지고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내 유익 평안함 이런 것들만 추구한다면 복음은 낮아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맨날 센 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을 찾아다니신다면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잘 묵상합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계속 머릿속에 무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있다. 그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편해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가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사인 게 부끄럽고 이게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럼 그 한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말씀이 주는 한계인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해낼 수가 없어요. 늘 한계를 느껴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이 도전을 받을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계속 채근하시는구나. 불편해지지만 그래도 그 고민 속에서 영적인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기쁘게 그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육신의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